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가 어떤 것을 잘 갈고 닦는 것, 이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연마한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 혹은 뭐 우리도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갖고 닦는 이 연마를 해서 앞으로의 사회를 좀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싶잖아요. 그렇죠. 특히 아이들이라면 아마 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요즘 세상이 정말 빨리빨리 변하는데 이런 세대에서 어떻게 그런 능력을 좀 기를 수 있을까? 분명 해답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우리가 잊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또 그 반면에 이런 빠르게 변하는 그 세상에 좀 적응해야 되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그 해답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주제는 잘파 세대가 살아갈 미래 사회가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잘파 세대 들어보셨어요? 잘 안 들어봤어요. MZ 세대는 아시죠? 예. MZ는 알겠는데 잘파는 모르겠다. MZ는 밀레니엄하고 Z 세대를 합친 말이에요. 그럼 잘파는 뭐하고 뭐가 합쳐진 말일까요? 잘 Z. 그 다음에 최근에 태어난 젊은 세대를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하죠. 이때 Z 세대하고 알파 세대를 합쳐서 잘파 세대라고 합니다. 잘파 세대를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지털 네이티브다. 디지털 원주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 지금 가정에서 다 쓰잖아요. 컴퓨터가 처음 일반인들에게 소개됐던 게 그 우리나라에는 90년대에 가정에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컴퓨터만 있으면 안 되죠.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넷. 이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던 게 1990년대 중반이에요. 그리고 다들 갖고 계신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이게 일반인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던 게 2010년 이후입니다. 이 잘파 세대는 바로 9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다 잘파 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잘파 세대가 성장한 이 시기를 보면 이 디지털, 인터넷, 혁신이 일어났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디지털 이주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 가지고 서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문자나 SNS 통해서 소통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세대인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또 다른 기술 혁신이 있죠. 이 스마트 기기보다 더 무서운 놈 뭡니까? ChatGPT 들어보셨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확 들어왔어요. 이 인공지능 개발은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일반인들이 인공지능을 알고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언제 처음으로 공개가 됐냐면 2022년 11월 말이에요. 그럼 얼마 지났어요? 1년 조금 넘었다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 ChatGPT 생성형 인공지능이 소개되고 난 다음에 1년 조금 넘었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ChatGPT가 2023년에는 네이처라고 하는 과학 저널이 있어요. 가장 명망이 높은 저널인데 이 2023년에 네이처의 올해의
인물로, 화제 인물로 뽑힙니다. 큰 영향을 앞으로 미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실제 제가 이제 이 챗GPT 같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많이 바꿀 거다라고 한 것을 처음 알게 된 게 2022년 12월 달이었어요. 12월이면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공개됐으니까 얼마 안 됐을 때죠. 일주일도 안 걸려서 레시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친구가 어린이 동화책을 존이라고 하는 미국 온라인 출판하는 큰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출간을 해요. 이틀 만에 어린이 동화책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출간을 했다라고 하는 게 미국 타임즈의 기사로 실립니다.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챗GPT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스토리를 만들고 또 어린이 동화책에 뭐가 들어가요? 그림. 그림은 그림 그려주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미드저니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틀 만에 동화책을 만들어서 전에 출간을 당시 연말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근데 이틀 만에 어린이 동화책이 출간돼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 기분이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오, 잘못하면 내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글 쓰는 작가들. 우리 방송국의 작가 계신데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죠. 또 동화책에 그림이 썼죠. 그림 그리는 예술가들이 큰 위협을 받더라. 실제 23년 초에 할리우드의 극작가들이 파업을 합니다. 왜? 이 인공지능을 작품을 만드는데 활용하기 시작하면 작가들의 전문성에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극작가 협의회하고 합의하기 전까지는 인공지능을 작품을 만드는데 활용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실제 이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 큰 파장을 일으킬 거다라고 하는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미국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더라. 또 경영학 전문 과정이라고 MBA 과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MBA 과정이 왓튼스쿨에서 운영하는 MBA 과정인데요. 이 MBA 과정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자격시험에 통과했더라라고 하는 뉴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청난 뉴스인 거죠. 또 학생들도 요새 보고서 쓸 때 또 발표자료 만들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챗GPT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보고서나 발표자료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그거 금해야 될까요?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들은 직접 보고서, 발표자료 쓰는 게 맞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아니다. 이 챗GPT 같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니까 그 능력을 내가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 수학문제 풀 때 옛날엔 계산기 못 쓰겠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씁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급속한 디지털 기반 사회로의 전환이 우리 잘파 세대가 살아갈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능력들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능력이 새롭게 요구되는지 2016년에 세계적 석학들이 세계경제 포럼에 모여서 논의한 바가 있어요. 이때 이들 석학들이 세 가지 중요한 미래 역량 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축이 뭐냐?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축이 뭐냐? 도전을 맞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안에 되게 강조되는 게 창의력입니다. 세 번째, 성격도 되게 중요해져요. 이때 미래 사회는 변화가 되게 심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맞설 수 있는 성격, 인성을 갖춰야 한다.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문해력. 이게 어떤 능력입니까?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2차 산업혁명 시대. 이게 20세기 초죠. 이때 강조됐던 능력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해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중요한 능력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다. 사실 읽고 쓴다라고 하는 것의 내면에 속해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읽고 쓰려면 그 내용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깊게 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2차 산업혁명 시대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중요한 능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최근 4차 산업혁명 사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야기해요. 레이 커츠웨일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20세기 100년 동안 이룬 과학기술의 성취를 21세기 들어서 15년 만에 이뤄냈다고 합니다. 급속한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기존의 기술과 지식의 유용성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빠른 속도로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기존의 지식과 기술의 생명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창출되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미래학자, 역사학자는 앞으로 우리 잘파 세대가 키워야 될 능력은 바로 뭐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학습한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가 학습한 것을 새롭게 활용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키워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어요. 결국 4차 산업혁명 사회를 우리가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변화에 맞추려면 스스로가 새롭게 창출되는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기에도 중요한 미래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파 세대가 몇 세까지 살 것 같습니까? 평균 기대 수명이 어느 정도 될까요? 120. 100세요? 120. 150. 2015년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잘파 세대가 몇 세까지 살지 평균 기대 수명을 같이 논의한 바가 있는데 142세까지 살 것이다. 2015년 타임지 그 표지 기사가 잘파 세대는 142세까지 살 거다. 그럼 직업 변화를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죠. 새로운 변화를 스스로 이겨내려면 그 변화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파 세대의 문해력,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전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 어느 한 방송에서 실제 잘파 세대의 문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잘파 세대의 문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먼저 얼굴이 피다 라고 하는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를 물어봐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쁘다. 피다 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 밝아졌다라는 뜻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잘판 세대들은 피다라는 말이 밝아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다가 뭐라고 했을까요? 피? 피부? 얼굴이 피다. 다쳐서 얼굴에 피가 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 다음에 요새 잘파 세대들 한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한자어에 약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 프로그램에서도 글을 쭉 읽으면서 두문불출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오는데 이 사자성어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앞뒤 문맥을 갖고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추론해보자라는 활동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 두문불출 뭐라고 그 의미를 추론을 했을까요? 어떤 한 학생이 그림으로 그렸어요. 두 문, 문이 두 개. 불, 출, 불이 나온다. 근데 이 친구는 출자가 한자에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되게 창의력, 맞아. 창의력이 대단해요. 이 두문불출이라고 하는 게 두자라고 하는 게 걸어 잠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자 성어입니다. 또 실제 고등학교 학생인데 지문을 쭉 읽다가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이거 이해가 안 된다. 뭐야? 그랬더니 아니 지금 배경이 여름인데 머리에 서리가 내렸다라고 한다. 서리가 겨울에 내린 거 아닙니까? 머리에 서리가 내리다. 은의적 표현이죠? 이 은의적 표현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 그렇죠. 흰머리가 생겼다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를 은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실제 나타난 거죠. 이 잘파 세대의 문해력을 보면 점점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OECD에서 3년마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학업성취 평가를 합니다. 이 학업성취 평가의 한 영역이 읽기예요. 근데 이 읽기 영역이 문해력을 평가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OECD PISA의 읽기 점수를 보면 2009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떨어집니다. 자, 왜 2009년부터 계속 떨어질까요? 맞아요.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소개한 게 2007년이에요. 그리고 2010년부터 이게 대중에게 많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뭘 많이 봐요? 스마트폰, 영상물을 많이 보다 보니까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조사를 해보면 잘파 세대가 스마트폰하고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Z세대, 지금 고등학교,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을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를 보는데 사용하느냐 그 통계를 조사했는데 6시간이라고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이제 그렇죠. 스마트폰이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잘파 세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책을 얼마만큼 읽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한 50% 정도 학생들이 거의 책을 읽지 않는다. 학교에서 권장하는 책, 과제로 내준 책 외에는 평상시에 책을 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책을 안 읽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죠. 스마트폰, 영상 보는데 시간을 많이 뺏겨서 책 볼 시간이 없다. 영상을 보는 거하고 책을 보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책은 스스로 그 의미를 내가 만드는 활동입니다. 근데 영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의미를 스스로 만드는 건가요? 영상에 출연한 사람이 그 의미를 전달을 해주는 건가요? 전달을 해주는 거죠. 책은 적극적으로 내가 그 의미를 만드는, 이해하는 경험을 가져다주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영상을 보는 것은 수동적으로 남이 만들어준 의미를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힘, 경험을 키우는 데 있어서 책을 많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는데 요새
젊은 친구들이 영상을 통해서 쉽게 정보를 접하고 즐겁게 정보를 학습하는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대가가 존재한다. 그 대가가 뭐냐?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다. 그 능력을 키우지 못하는 것이 치러야 될 대가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우리 잘파 세대들의 문해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사회 환경이 문해 친화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문해 독서 친화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일반 사회, 학교, 가정 모두를 우리가 생각해봐도 문해 독서보다는 스마트폰 영상에 더 친화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을 해요. 그것을 우리는 행동유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해 환경이 긍정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요. 책 읽는 문화, 책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문화, 자기가 이해한 결과를 같이 공유하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어른들이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 청소년들, 잘파 세대가 책을 안 읽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잘파 세대보다 더 책을 안 읽는 게 우리 어른들이에요. 문체부에서 매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에 문항 중에 어떤 게 있느냐. 1년에 책 한 권을 읽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문항이 있어요. 자, 어른들은 1년에 책 한 권을 읽는다. 10명 중에 몇 명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10명 중에 5명이 안 돼요. 책 12권이 아닙니다. 1년에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책하고 가까워지는 그러한 환경, 문화들을 다시 회복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사회가 끝나고 창의사회가 도래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 지식보다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ChatGPT 얘기를 오늘 했으니까 ChatGPT가 미국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공부 안 하고 23년 초에 시험을 봤어요. 성적이 어땠을까? 공부 안 하고 했는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성적을 보였다. 공부하고 시험을 봤으면 어땠을까요? 다 맞았겠죠. 또 2011년에는 IBM에서 개발하고 있는 왓슨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퀴즈쇼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매주 봤는데 제퍼디라는 퀴즈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인간 퀴즈왕 두 명하고 세 번에 걸쳐서 퀴즈 대결을 펼칩니다. 유사한 사건이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한국전기통신연구원 애투리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개발하고 있는 엑소브레인이 장학 퀴즈에 출연을 해요.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엑소브레인이 앞서가요. 결과는 엑소브레인의 완승이죠. 마찬가지 미국 제퍼디 쇼에도 세 번 다 누가 다 이깁니까? 왓슨이 승리를 거둬요. 당시 엑소브레인 개발에 참여하고 있었던 연구원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몇 건 정도의 지식을 엑소브레인의 데이터베이스, 두뇌 속에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간직하고 있었느냐를 살펴보면 12만 권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2만 권의 지식. 아인슈타인도 체계적으로 그 내용을 기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틀리지 않고 0.00001초 이내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기존의 지식을 학습하고 있다가 그것을 누가 물어봤을 때 틀리지 않고 답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고유 능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인공지능이 단순한 지식학습의 능력을 인간보다 더 높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학습하는 시대, 지식사회는 이미 그 생명을 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의 지식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롭고 유용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결과적으로 새롭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새롭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요. 어떤 사람이 결과적으로 새롭고 유용한,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내느냐를 봤더니 공통점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 바로 자기 색깔, 자기 생각이 분명하더라. 남들 하는 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중심에 두고 어떤 것들을 학습하고 또 무엇인가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더라. 따라서 우리 잘파 세대에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험들을 계속 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남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스폰지밥처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창의적 능력 키워줄 수 있을까요? 키워줄 수가 없습니다. 예술 분야 한 예를 좀 말씀드릴 텐데 이 듀샹이라고 하는 예술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듀샹의 작품이 지금 화면에서 보는 샘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저게 예술 작품인가요? 뭐예요? 남자 화장실? 변기잖아요. 이 듀샹이라는 사람은 이 개념 예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낸 예술가입니다. 이 개념 예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술의 본질이 그 예술가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 즉 예술가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의미에 있는 것이다. 결과는 예술가가 직접 만들지 않은 것이어도 된다. 레디메이드라고 하는데 기존 제품, 기존 물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술가가 갖고 있는 예술의 의미들을 제시할 수 있다. 저 샘이라고 하는 남자 화장실에 있는 변기도 듀샹이 만든 작품이 아니죠. 하지만 남이 만든 거라도 저 기존의 물건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술적인 의미, 가치를 내가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념 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분야를 만들어낸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예술 행위라고 하는 건 다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뭔가 만들어야 된다. 결과물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 예술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혀 이 남성 화장실 변기에 대한 경험이 없다. 즉 화성에서 온 우주인이다. 이러면 저게 더러운 남성 화장실의 변기처럼 보일까요? 아니죠. 뭔가 기괴하게 생긴 도자기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살파 세대들이 자기의 생각들 자꾸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가 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느냐? 결국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질문과 토론을 자기의 중요한 습관으로, 능력으로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갈 수 있다. 유태인들 아시죠? 유태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근데 노벨상 수상자의 22%를 유태인 출신이 수상을 했어요. 경제학상의 경우에는 46%가 유태인이에요. 그 비결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교육과 관련해서 이 유대인들의 교육법 하브루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하브루타가 뭡니까? 경전을 공부할 때 그냥 그 경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경전은 되게 신성한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계속 뭐 해라?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 만들어라? 내 생각, 내 생각을 만들어라. 경전에 있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 경전에 대한 나의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철학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요함 되게 중요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이제 요새 e스포츠라고 하는데 게이머인데, 그 데프트에 있는 한 선수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롤이고 여기서 마저 제가 최고의 성적을 못 거두고 그만두게 되면은 그냥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포기하고 싶었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잘파 세대가 살아갈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성격이다. 마부작침이라고 하는 4차 성어가 있어요. 도끼를 갈아서 침을 만든다 라는 이야기죠. 200, 당나라 때 신성이라고 알려진 200과 관련된 이야기죠. 200이 공부를 하고 산에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됐어, 이제 집에 가서 좀 이제 사람을 가르쳐야지, 하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노인이 도끼를 갈고 있는 거예요. 도끼를 갈아서 소를 잡나? 궁금하잖아요. 도끼를 왜 갈고 계십니까? 물었더니 이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이 도끼 갈아서 뭐 만든다? 바늘을. 그렇죠, 바늘, 침을 만든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공부가 짧았구나 생각하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다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중적인,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기울이는 게 나중에 다른 자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자원이 된다, 경험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4자 성어인 것이죠. 실제 이제 최근 연구들을 보더라도 전문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 보면 그 사람들이 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특징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관심 있는 일에 적어도 1시간 이상 아주 고민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더라.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시간 투자를 한 사람은 꼭 뭐 한다? 성공한다. 그 분야에 뭔가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더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혹시 영재 아닌가 이런 생각들 아이가 어렸을 때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 영재 아동을 판별할 때 미국 렌줄리라고 하는 영재 학자가 있는데 중요하게 세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평균 이상은 돼야 한다. 그 다음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창의성이 높아야 한다. 그 다음에 성격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집요함, 과제 지속력, 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봐요. 실제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 그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더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인물로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히로나카 헤이스케라고 하는 수학자예요. 이 히로나카 헤이스케는 두 번의 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죠. 2022년에 필드상을 수상한 최초의 한국인이 나옵니다. 바로 허준희 교수. 들어보셨죠? 이 허준희 교수의 멘토예요. 스승이에요. 허준희 교수가 히로나카 헤이스케 교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필드상을 수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감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허준희 교수의 멘토로 유명한 분이고 또 그 이전에는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수학자입니다. 이 히로나카 헤이스케 교수도 이 허준희 교수하고 비슷하게 늦게 수학을 공부해요. 대학 와서 수학에 빠지게 되고 이 수학에 빠지면서 나중에 자신만의 그 결과를 만들어내서 수학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드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신동아니야? 머리가 진짜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늦게 수학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기는 결코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히로나카 헤이스케 교수가 했대요. 그러면 뭐가 나를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떠오른 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절대 나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것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남들은 포기하고 딴 거 갈 때 난 절대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들보다 그렇지 두 배, 세 배 더 집중해서 난 노력할 자신이다. 그게 나다. 그런 나가 새로운 나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빅토르 위고가 한 이야기죠. 미래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미지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다.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건 남의 떡이다. 성취할 수 없는 결과물일 수밖에 없는 거다. 미리 준비하고 용감하게 이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미래가 뭐가 된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변화하는 사회, 어떤 경험, 능력을 우리 알파 세대가 키워야 하는지 고민하고 그 필요한 경험들을 축적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종원 교수님과 함께 앞으로 미래 세대가 되겠죠. 잘파 세대가 살아갈 세상에서는 어떤 능력이 요구될까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이랑 너무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정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느낌이에요. 지난해만 생각해도 너무 다른 느낌인데 저희가 오늘 교수님한테 앞으로 우리가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좀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이 좀 도움을 얻고 팁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우리 오늘도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제가 먼저 하나 뽑아볼까요? 예. 교수님? 요거가 이제 관련 질문인데 요즘 오디오북 많이 보잖아요. 오디오북이 종이책만큼 문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까요?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디오북 많이 요새 들으시거든요. 근데 오디오북 듣고 난 다음에 그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 드리면 뭐였지? 잘 기억을 못 하세요. 왼쪽 귀에서 들어와서 오른쪽 귀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 오디오북은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는 만족감 또는 뭔가 내가 지금 배우고 있다는 착각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매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쉽게 우리가 운전하면서 어떤 책 신간이 나왔을 때 오디오북으로 들으면 그래도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운전할 때 운전만 하세요. 그다음에 책으로 보시고요. 오디오북을 내가 듣겠다고 하면 책을 먼저 읽고 한 번 읽는다고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반복해서 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디오북 들으면서 아 맞아 어떤 내용이 있었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목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실제 그리고 그 OECD에서 오디오북하고 그 실제 책하고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앞으로 책 읽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책에 대한 동기 같은 걸 측정해 봤더니 오디오북의 경우에 결과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디오북은 심리적인 만족감,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착각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디오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 영상하고 오디오가 같이 들어오잖아요. 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일정하게 보고 난 다음에 뭘 봤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영상물 볼 때 무엇인지 그 의미를 가만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과정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뭔지 내가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는 활동도 같이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좀 같이 병행하면 사실 그 영상물도 뭐 책을 읽을 때만큼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경험들을 축적시키지는 못하지만 도움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상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수동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냥 이야기를 듣고만 있게 되는데 그걸 결국엔 내 걸로 만들려는 노력을 좀 하긴 해야겠다. 그렇죠? 그 오늘 방송도 보신 다음에 주요 내용이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야지 내 걸로 남게 되지. 그냥 보고 나서 재미있었어. 끝.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뭐 했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꼭 이 방송을 보고 뭘 배웠는지 기록해두는 그런 연습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 네. 또 다른 질문, 이번엔 교수님이 직접 하나 뽑아 주실래요?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되는 걸 아이가 건네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하나요? 엉뚱한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자기 생각을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질문은 엉뚱한 게 없습니다. 질문은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묻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왜 그 질문을 했는지 아이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 뭘 알고 싶은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왜 그 질문을 했는지 한번 대화를 통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그 질문의 의도가 파악이 되면 그 아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시면 가장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가 뭘 질문했는데 아이 뭐 그런 쓸데없는 걸 물어보니 너는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하셨죠? 그러면 안 돼요. 이 질문을 한다는 거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주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자기 주도성을 야 그런 질문을 너 왜 해? 라는 말을 함으로써 뺏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기회를 부모님이 뺏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박수 쳐주고 왜 그런지 같이 들어보고 같이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남편도 그래요. 예? 어떤 거야? 남편. 아 남편. 그렇죠. 부부간에도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건 상대방하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면 재밌을까 한 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러한 노력을 하면 훨씬 더 관계도 좋아지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도 같이 부모님하고 소통하는 그런 소통의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좋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이제 우리 엉뚱한 질문 애나 어른이나 해도 좋다, 잘했다. 그 질문 잘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사람이 꼭 뭐라고 하냐면 좋은 질문입니다. 꼭 해요. 그런
질문의 가치, 중요성, 의미 이런 것들 좀 공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오늘 또 하나 배웠어요, 그렇죠? 네. 아, 하나 더 질문해 볼까요? 아, 또 우리 교수님이 또 교육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또 교육 관련해서 또 많이 또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이 질문이 있어요. 요즘 누구나 하는 조기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소위 말해서 사교육 시장에 몰리게 되면서 아이들이 유치원 버스만 보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유치원 다닐 때는 공부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 가졌잖아요. 친구들하고 놀고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가면서부터 소위 말해서 사교육 시장에서 공부 하는 공부의 세계 속에 우리 아이들이 갇혀서 산다. 조기 교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학원에 보내지 말고요. 아이들하고 책 읽고 또 밖에서 같이 몸으로 체험하고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라. 특히 책 보고 책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만들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우리 부모님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경험한다면 그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 자산이 돼요. 그리고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자기주도학습을 잘해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를 살펴봤는데 어렸을 때 책 읽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책을 읽는 게 자기주도성이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책이라고 하는 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죠. 공부도 뭡니까? 자기 스스로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는 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또 스스로 공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할지 목표의식을 갖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생 연구를 했을 때에도 스스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힘이 됐던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 삶의 목표를 가졌을 때 그게 힘이 된다. 그럼 그 삶의 목표를 어디서 찾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책을 통해서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기교육 뭘 해라? 책을 읽어라.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줘라. 아, 오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요 결국에는 다 비슷한 그 맥락으로 귀결이 됩니다. 책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하고 나의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것.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세상이 달라져도 사람의 생각은 AI가 흉내낼 수 없으니까. 오늘 우리 신종호 교수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마지막으로 좀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전하실 말씀 한 말씀만 남겨주세요. 결국 사람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다.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서 중요한 후원자가 되셔야 합니다. 잘파세대 우리 자녀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미래에 필요한 경험들 축적해 갈 수 있도록 너무 공부하지 마시고요. 건강한 마음과 자기의 의지들을 우리 아이가 키워나갈 수 있게 우리 부모님이 자신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